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소 정대성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늘 있었죠. 21년도 4월 3일 관계법규 공채 B형을 가지고 해설 강의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소방학개론과 더불어서 어쩌면 이제 소방학개론은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때려 맞출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본 조문들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난이도는 20년도 난이도보다는 분명 어려워졌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조문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문제를 보고서도 저도 느낀 게 관계법규도 이제 기본 강의 용으로 하나 만들고 따로 또 이제 더좀 조문을 자세하게 볼수 있는 심화 강의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셨다면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자기가 뭐더 노력해서 더 많이 봤다면 뭐더잘볼 수도 있겠지만 좀제 시킨 대로 이렇게 따라왔다면 한 85에서 90점 정도 받을 수 있게 조금 문제가 출제가 된것 같아요. 뭐 현재 상황은 지금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초중 점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건데 내년 대비를 본다면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많이 세세하게 조문을 좀볼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제가 좀 이렇게 노멀했던 부분들에 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가서 보니까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내용이죠. 출제가 이미 되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의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 종사명령. 그래서 그러니까 소방활동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소방활동에 종사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소방대장이 지금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장이 없지만 일단 본부장, 서장이 지금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명령할 수 있느냐? 그렇다. 누구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수 있다. 그렇다. 자,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그죠? 고생했다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어떤 비용 지급. 본부장, 서장이 한 내용에 대한 비용의 보상은 다,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본부장, 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한다. 라고 했던 내용이죠. 딱한 번을 제외하고, 예방조치 상황 한번 제외하고는 어떤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다, 본부장, 서장이 한다. 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3번인 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그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제가 동영모의고사 한번 진행할 때 한번 이런 거 유사한 걸 한번 냈었는데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나올지는 몰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읽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찍는다면 충분히 2번 정도는 찍어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119 종합상황실에 관한 내용인데 대응 계획의 실행 및 평가라는 내용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관리라든가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전파에 관한 업무는 한다. 답은 당연히 2번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웬만하면 찾아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3번 한번 가서 보시면 안전원의 업무 수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관, 정대위, 국 이렇게 그리고 외웠었죠. 교관, 정대위, 국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정관에 대한 사항,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에 위탁한 사항, 국제협력 이렇게 외워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간행물, 교육, 대국민 홍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인허가 업무는 아니다. 답은 바로 1번이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4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번 한번 예방 조치에 관한 내용이죠. 충분히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소방본부장은 또는 서장은 보관기관의 종료한 때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되는 게, 매각해야 된다. 그쵸? 맞죠? 매각해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관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관기관 기억하라고 했죠. 아, 공고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이다. 이거 확인하라 그랬고 맞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공고기간 나와 있죠. 3번의 공고기간의 포커스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공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기된 위험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는 여기에서만 딱 한 번만 누가 시도지사가 아닌 본부장, 서장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딱 여기만 본부장, 서장이고 나머지는 본부장, 서장이 했던 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출제가 많이 되었던 내용이죠. 소방용수시설 나와있죠.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의 설치 기준이죠. 연결 금속구 구경은 그죠? 65mm죠. 충분히 암기해야 될 숫자고. 자, 공업지역이죠. 그죠? 기억하라고 했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대한 지금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는 수평거리가 얼마?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번에 가서 보니까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당연히 수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동으로 급수되는 형태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자, 3번 틀렸네요. 자, 4번 가보면 개폐불법의 높이 나와있죠. 얼마입니까? 1.5m에서 얼마? 1.7m 이하라고 적혀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고 답은 2번이라는 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어야 할 법한 내용이죠. 이 기본서 저희가 보면 제 기본서에는 페이지 37페이지에 있던 내용인데 제가 수업 중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좀 틀릴 가능성이 높고, 맞췄다 하더라도 맞춘 경우는 두 가지겠죠. 그죠? 그죠? 제가 보라는 거 외에도 더 많이 봤던 친구들 혹은 그리고 자 뭐 찍어서 맞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요? 지금 피난 유도 안내 정보에 지금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쭉 적혀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가서 보시면 연 1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연 2회다. 이런 얘기죠.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여러분들 틀리실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7번 한번 가서 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관한 내용이죠. 시험에 충분히 수업 때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공고지 보고 판도소라고 여러분들은 또 충분히 강조를 했던 암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둬야 될 것들은 그렇죠. 고층 건축물. 그때 그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했고, 지하가라고 했던 것도 정리가 한번 되시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금방 3번인 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연면적이 3,500이 아니라 5,000이다. 이런 내용이죠. 층수는 5,000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죠? 답은 3번이고 이미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8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8번. 자, 처음에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수업 시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가서 보니까 소방용품 중에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우리가 경보설비, 소방용품 중에 경보설비를 내가 수업 중에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경종만 해당한다. 뭐는 아니다. 사이렌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죠. 어라? 이렇게 보니까 답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소방시설의 경보설비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치?
누전 차단기라는 건 경보 설비 안에 없다 그랬어요. 누전 뭐라 그랬어요? 경보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없다. 이런 내용 충분히 얘기했었고, 이와 유사하게 가스 누설 경보기도 있지만 가스 누설 차단기는 없다. 이런 소방시설의 경보 설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 X, 누전 경보기 O. 그래서 약간 소방시설의 종류에 일단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바로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바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정리 한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9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작년에도 나오고 이게 또 나왔네요. 그죠? 자, 뭐가 나왔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즉,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암기법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라고 했으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기출에도 유사하게 나왔었던 내용이요.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건 간스, 근천, 교합, 백.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간스, 근천, 교합, 백. 간이 스프링클러에, 아, 그린 생활 시선 1000. 그죠? 바닥 면적 1000. 그 다음에, 교합, 교육연구 시설, 합숙소, 연면적 100. 그래서, 간스, 근천, 교합, 100. 그래서 1번하고 면은, 자, 3번은 금방 암기법으로 통할 수 있는 내용이고, 2번, 4번 중에 골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밑에 확인을 한번 하셨다면, 꼼꼼하게 한번 확인했었다면, 숙박시설에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했을 때는 지금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이것도 조금 꼼꼼히 보라고 얘기했던 걸 따라 쓰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 그냥 기본 강의만 툭 확인했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정리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종합정밀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충분히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답은 금방 여러분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 암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죠? 종합 스물에, 기억납니까? 종합 암기법 있습니다. 스물에 뭐 했다? 연호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당연히, 제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연차 탔네. 자, 뭐 이런 내용 한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암기법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의 요지는. 그래서 꼭 암기하라는 건꼭 암기해라. 그리고 이제 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더 많은 조문들을 심화 강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혹은 다른 강의의 형태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이 조문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 자, 1번 가서 보시면, 소방시설 관리업자만 할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누구도 할수 있었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 관리사도 종합정밀점검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자,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작동기능검을 포함해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이 종합정밸점검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것 같고. 자, 3번 질문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오케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속하는 달까지,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 못본 조문이야. 상관없다. 답을 찾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중요한 데서 답을 그려줬다. 이런 내용이네. 일단 처음 여러분들, 특히 초신생 여러분들, 그죠? 다 확인하지 못해도 문제 맞추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외워야 될 양이 100이라면 100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일단 가장 중요한 70을 외우고 나머지 30을 외우고. 근데 이때까지는 한 80에서 90 정도만 했다면 내년에 필수이기 때문에 조금 100까지 조금 양을 더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11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공사법에서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죠. 자, 충분히 한번 가서 보시면 오케이. 자, 소방시설을 공사를 누구한테 투급할 거냐? 소방시설업자에게 투급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고, 이번 내용에 와서 보니까 본부장 서장은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완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 완공검사를 누가 해줄 건데? 본부장 서장이 해줄 건데. 그러면 완공검사가 끝났다라고 뭘 발급할 거라는 거죠.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끝나면 완공검사 증명서, 일부분 공사가 끝났으면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고. 자, 관계인이 이제 공사업자에게 뭐라고요?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그 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 하자 보수를 해주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느냐? 며칠이었죠? 중요한 숫자라 그랬죠. 3일이라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가서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지금 과징금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죠. 3천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뭐야?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상황이 뭐죠? 이게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상황일 거고.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답은 충분히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12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 12번. 이거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책 보고 전문만이었죠. 제가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경우에도 감리원이 공사업자한테 어떠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잘 못해. 그럼 시정이나 보완도 요구할 수 있고 어떠한 요구를 할수 있지만 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뭐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중단시킬 수는 없다라고 제가 문제풀이 때나 기본강의 때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포인트는 지금 다른 내용에서 지금 가지고 왔지만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내용이죠. 자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즉 무슨 얘기야? 소방시설 공사가 하고 있다. 소방시설 원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누가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방기술자가 공사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치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자, 뭐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권한 거죠. 그치?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민원이나 그런 이타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천재지변에 불강력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말은 다 돼. 근데 아까 얘기했다고. 수업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누가? 감리원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충분히 수업 시간 때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났다면 이 조문하고 상관없이 답은 무조건 2번이다라는 걸 맞춰내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가서 보시면 감리업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도 충분히 뭐 동양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가서 보시면 감리업자 업무를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거 뭐죠? 적법성이냐, 적합성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 감리업자가 한다. 자, 적법성이 나왔다 그랬죠. 적법성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피업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딱 한번 소방용품이라는 거 나왔을 때만 적합성이고 나머지는 적법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설치 계획표 보고 적법성 확인하시고.
적합성이 나왔어. 그러면 피업이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럼 맞다. 이런 얘기죠. 4번이 무조건 틀렸을 건데 충분히 강조를 했었어요. 시공 상세 도면은 누가 만드는 거야? 도면이라고 봤을 때 설계업자 같지만 시공 상세 도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만든다고요? 공사업자가 만든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때 특히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동영모의고사 때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죠. 됐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 감리에 관한 내용이네요. 오케이. 자, 감리에 관한 내용이죠. 자, 1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본부장, 서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만 나와 있죠? 건축허가 동의에만 나오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본부장, 서장한테 7일 이내에 뭐 합니까? 신고. 알려야 되겠죠. 그죠? 알려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숫자도 한번 기억하라고 했던 내용이죠. 자, 감리업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이죠. 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자로 감리업체를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상주공사 감리 대상. 상당히 보통 요 정도 가지고 그냥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과거에는 좀 다양한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파트 나왔다고. 어떤 아파트죠? 지하층을 뭐라고요? 포함한 층수가 얼마? 16층 이상으로서 얼마? 500세대죠. 500세대. 그래서 3번도 틀렸다. 300세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4번. 이것도 충분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조문입니다. 상조공사 감리 같은 경우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인 건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었습니다.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도 이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지엽적이다라고 생각되는 형태가 아까 6번 문제하고 지금 15번 문제가 가장 좀 지엽적으로 좀 출제됐다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1번 내용은 강조를 했지만 나머지 내용은 좀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가서 보시면, 자, 얘기했었어요.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자, 어떤 감리원이 된다 그랬죠? 중급 감리원이 아니라 초급 감리원이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충분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그럼 중급 감리원이 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경력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없다 그랬죠? 소방공무원 경력으로는 초급 감리원까지만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강조를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일단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자, 첫 번째 가서 보니까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내가 특급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케이,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자, 그때 업무 경력은 몇 년을 요구하고 있더라? 10년이 아니라 12년을 요구하고 있더라. 자, 특급 기술자가 되고 싶다. 오케이, 특급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경력은 3년이 아니라 5년간의 지금 경력을 요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5년. 그 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건 맞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볼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될것 같은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 한번 가서 볼게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죠. 자,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거든요. 옳지 않는 것은. 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했죠. 오케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관한 거.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에 탱크가 매설된 제조소, 일반 취급소, 주유 취급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제가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하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도록 했죠.
지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상상하라 그랬죠. 아, 지하로 이동한다. 왜? Why?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Why?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방 규정을 작성하러 가기 위해서. 예방 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 손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술이 하나 들어있었다. 술이 들어있었다. 그 술의 이름이 제1주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제1주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법을 통해서 예방, 정기점검 대상을 꼭 외워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옳은 거 맞는데 1번, 4번이 여러분들이 못 봤는데 암기법이 없는데 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죠?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예방 규정 작성 대상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10죄 뭐였죠? 10취 뭐였죠? 100회 뭐였죠? 150내 뭐였죠? 200외탱 뭐였죠? 암탱이수 이렇게 썼죠. 암탱이수. 자, 요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암기법. 그래서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그 다음에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이게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다. 즉,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안반 탱크 저장소가 속한다.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충분히 안에 있는 걸 한번 까서 봐라. 여기까지 했죠. 자,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볼 수 있게. 이것도 실제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예방 규정까지 암기하고 있냐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라고 보이십니다. 자,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17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늘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자, 위험물에 뭐라고요? 지정수량 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꼭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소방학개론 강계복귀 때 다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출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서 보시 옳지 않은 거 가서 보니까 바로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자, 4번인 것 같아요. 이 아조화합물 같은 경우가 아조, 디아조화합물이 오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오류 위험물이 뭐죠? 자기 반항성 물질이죠. 자기 반항성 물질이 이 때문에 지금 3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해당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을 건데 조금 특이한 건 제가 관계복귀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만 관계복귀할 때 보면 안 된다. 뭐도 보라 그랬죠? 시행 규칙에 있는 위험물 표도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과요우두산 요것들은 보통 지금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좀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확인해야 되겠구나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본 지문이 또 나오게 됐지만 답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게 주어졌죠. 자, 제조소에 뭐라고 했죠? 환기설비에 관한 내용이었죠. 환기설비는 여러분들하고 배출설비하고 구분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얘기였죠. 충분히 강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옆에 가서 보니까 이 환기는 기계 배기 방식이 아니라 자연 배기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죠. 자연 배기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답은 1번이라는 건 금방 옳지 않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2번에 가보니까 지상으로부터 2m 이상인 곳에 루프팬 방식의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강조했던 부분이고 4번에서 포커스는 뭐였죠? 급기구는 어떤 쪽에? 낮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가 포커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오케이. 가서 보시면 우리가 교재로 따져가서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서 가서 보시면 페이지 33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일단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9번 한번 가서 볼게요. 자, 19번 한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맞춰낼 수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자, 옆에 가서 보시면
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지금 소급법으로 여러분들 2번이었다라는 건 찾으실 수 있었어야 될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조소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우리가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아, 이것도 소화 설비 설치해야 된다. 아,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2번에 가보니까 제조소 등에 소화 활동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냐. 요걸 못본것 같다. 오케이. 잘 모르겠다. 1번은 봤는데 2번은 잘 모르겠다. 3번 가봐야겠다. 동형모의고사 때,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 그죠? 일반적으로 치는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피난 설비를 설치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입법에서는 피난 구조 설비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피난 설비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 피난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2층 이상의 부분의 점포나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옥내 주유 취급소에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그때 피난 설비는 뭘 설치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었죠? 그렇죠. 유도등을 설치해야 된다. 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충분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고. 자, 경보 설비를 설치하는데, 아,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유사한 내용이니까 정리해두라 그랬죠. 지정수량 몇 배? 10배 이상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데, 어디에는 설치하지 마라 그랬죠?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설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급법으로 2번을 찍어낼 수 있었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가보면, 지금 제조소 등에 설치할 소방시설은 세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다음에 피난설비. 이렇게 세 가지 설비만 갖추라고 일단 적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경보 설비의 종류는 작년에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충분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급법으로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가서 보시면, 2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제조소등의 구체적 설치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죠. 18번 문제하고 2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18번 문제, 20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 18번,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이 아직 안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기본서 요약서에 이렇게 뒤에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 거 정리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서로 따지면 페이지 한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에 제가 요약해야 된걸 보여드리면서 아, 제가 요약본 중에서 중요한 건 1순환 때 확인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2순환, 3순환 때꼭 확인하라고 얘기했던 그 요약본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한번 하고 계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지금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죠. 요거 같은 경우, 즉 지정 수량이 500배에서 1000배 사이에 해당하게 되면, 500배에서 1000배 사이에 해당하면 그때 보유공지는 5m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얘기 정리를 좀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펌프 설비 주위에는 이것도 이제 다 있던 내용이죠. 자몇 미터? 자 오케이 3m 이상의 공지를 지금 보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정 수량 10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실 2번 여기 5m와 3m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제가 2순환, 3순환 때 보라는 것도 진짜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그죠? 특별하게 더 심하다, 더 심하다, 뭐더 어렵다, 더 쉽다, 기본 내용이다, 심한 내용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많이 핀출된 조문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면 쉬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은 조문들이 출제가 되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좀잘 출제되지 않은 조문들이 좀 나왔다가 이 내용이 핵심이죠. 그러면 초시생, 이 강의를 처음 보는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일단
늘 보던 것만 봐서는 틀릴 수가 있다. 오케이. 고득점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양을 넓히는 것들, 물론 그 양을 넓히는 것들도 제가 강의, 뭐 다른 기본 강의 외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처럼 관계복귀는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냥 나왔던 것만 열심히 외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가 이 내용의 핵심이고, 자,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예단하지 마시고, 물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항상 70, 80%꼭 나옵니다. 7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차적으로 외우시고, 그건 초시생들의 목적이고, 재시생들은 그거에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들 양을 넓혀 가시면서, 그리고 조금 더 조문을 지엽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